Yeah.
네, 거창한 국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 보잘것없는 소원심을 아, 이 박수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저는 그냥 기분 좋고 여러분은 건강해지고, 그죠? 예.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볼까요? 박수! 우! 야, 건강해진다.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청년회장으로 활동한 지가 6년 차입니다. 네. 6년 전에는 저는 뭐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그냥 평범한 자식이었어요. 내가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어주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지. 그리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야, 집에. 뭐 엄마 얘기도 잘 듣지도 않고 엄마가 뭘 원하는지, 엄마 친구가 누군지, 엄마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, 젊었을 때는 뭘 하고 싶은 꿈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 6년 하면서 제가 어른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. 그래서 올해 3월에 저희 아버지 제가 차 뽑아드렸습니다. 예, 제가 그런 놈입니다. 예, 참고로 저는 걸어다닙니다. 예, 차가 없어요. 그리고 내년에 저희 아내가 허락을 해줘서 콧물이 나요. 사야죠. 예. 아버지부터 해드리고, 그리고 내년에 두 분 또 이제 집 해드리려고. 예, 그래서 차는 나중에, 아이고, 예, 그런 놈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해드리는데, 정작 나를 이뻐해주는 전국의 어른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하다가,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노래 정도라고 생각해서, 얼마 전에 꽃가마라는 노래 하나 내봤습니다. 성공해서 어머님께 꽃가마 태워드리겠다. 이 노래를 잠시 물 한 잔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살아보니 가슴이 예민합니다. 저리들어 알게 됩니다.
네, 앞으로도 전국의 많은 아버님, 어머님들에게 효도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금 앵콜이 나왔지만 저는 노래가 두 곡밖에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더 이상 앵콜 못 봤고요. 이제 MC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기다려주시죠. 그창 국민의 날 행사와 함께한 그창 한마당 대축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.